네, 집값 반등의 기미가 솔솔 나오는 이 시기에 아직도 정부는 아파트를 재테크가 아닌 집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집값이 다시 이 앞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등의 기미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 얼굴의 기미가 아니라 시장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우리는 뭐냐면 아파트 즉 주거라는 건 재테크가 더 크단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으로 생각하고 있단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며칠 전입니다. 6월 13일일 거예요. 그 전주, 전라북도죠. 우석대에서 자꾸 그분 얘기 나오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제가 그분을 딱히 미워하진 않는데 업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미워하진 않습니다. 네, 존경하는 분이에요. 다만 정책 때문에 좀 그런 거지. 자, 그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박하게 한 몸을 뉘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말은 정말 좋아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죠. 굉장히 좀 표심 얻을 만한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자, 소박하게. 소박하다는 게 뭐냐면 정부는 그래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주택자면 다 투기로 받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집을 몇 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뭐 압구정이나 반포동의 비싼 아파트들 뭐 27억, 28억 이런 아파트 뭐 3개, 4개, 5개 가지고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다주택자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거 외에 좀 나중에 차입 벌려고 재개발 지구 중 하나 가지고 있거나 좀 월세 받으려고 뭐 괜찮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세대 오피스텔 노후에 좀 월세 받으려고 아니면 좀 뭐 이런 것들 사뒀다가 나중에 자녀들 좀 주려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정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불안한 나의 노후 그리고 불안한 내 자녀의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재택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소박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박한 꿈마저 정부가 싸그리 몰아서 투기로 본다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싸그리 몰아서 투기로 보다 보니까 자꾸 정책들이 엇나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정말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갤럽에서 우리 일반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질문은 딱 두 가지였어요.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물어봤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정말 디테일하죠. 연령대별로 성비별로 지역별로 직업별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주 다양하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그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먼저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은 27%. 좀 내리겠는데요? 32%. 근데 이게 제가 잘 안 보실 거니까 말로 설명드릴게요. 석 달 전에 조사할 때는 오를 것이다가 20%, 내릴 것이다가 40%. 그 갭 차이가 23%였는데 이게 5%대로 격차가 좀 줄어들었죠. 5%로. 예. 이건 뭐냐면 그렇게 규제 정책을 펴도 그렇게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서울은 끄떡 없네. 제가 이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은 오르겠구나.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그럼 현 정부 정책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냐 어떻게 나왔나요? 잘하고 있다가 26%, 못하고 있다가 46%예요. 이제 모르겠다.
뭐 28%고요. 정말 아마 정부에서 어떤 기사들을 보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작년 9.13 이후에 그 전에 2년 동안은 집값의 어떤 등락이 있었지만 작년 9.13 이후로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정말 시장이 안정돼 있다. 그런데 그 집값만 잡는 게 그게 진짜 시장 안정이라면 이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잘하고 있다가 많아야죠. 예, 국민들은 다르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 안정, 집값 떨어뜨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부정적인 평가자, 잘 못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 그래도 집값이 올라있잖아 지금. 그리고 너무 비싸. 최근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평균 소득이 4,845만 원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한 7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아니 6억 잡을게요, 6억. 자, 6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이거를 4,500만 원 몇 년 걸리나요? 10한 2, 3년 걸리겠죠? 예, 비싸요. 그래서 부정적이다. 또 하나, 공급 너무 많다. 근데 어디에? 예, 신도시에 많아요, 서울. 좀 서울에 많이 지어주면 괜찮겠는데 엄한 신도시에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 보니까 다 주택자를 잡으려는 그 잡으려 했더니 정작 피해보는 건 서민이더라. 아, 살기 어려 죽겠네.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도 봐야겠죠? 자, 긍정적인 평가를 보면 가장 많은 건 맞아요. 아, 집값이 좀 떨어졌어요. 안정됐어요. 그리고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게 가장 커요. 17%. 두 번째가 다 주택자한테 세금 많이 때렸잖아. 오, 그래, 잘했네. 마지막, 규제가 강화됐어요. 아, 규제하고. 근데 이거를 심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답을 했을까? 예,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답을 많이 한 겁니다. 그냥 왠지 집값 떨어져도 내가 집을 살 수는 없는데 왠지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면 괜히 마음은 통쾌해요. 예, 내가 사지 못할 거, 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가 맞을까요? 아무튼 좀 속은 통쾌하죠. 아이고 집 가진 사람들 집값 떨어지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라는 심지가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정말 중요한 게 자, 긍정적인 평가한 이유 항목 중에서 자, 아래쪽에 보시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1%. 1%가 아, 신혼부부 위한 정책을 위해서 잘한 거야. 1%예요. 그리고 실소유자의 유죄 정책이 2%예요. 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그 떨어진 집을 우리가 쉽게 집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 그게 바로 정말 정책을 길게 보느냐 단기로 보느냐 차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어때요? 이 앞서 말씀드렸죠? 아 이제 뭐 규제를 다 아무리 펴고 펴도 3기 신도시 발표해도 공시가격을 올려도 결과적으로 서울의 희소성만 부각시켰고 서울의 집값만 아 탄탄해지겠구나 이런 심지가 반영이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이주를 해서 가격이 반등을 했잖아요. 뭐 8개월 만에 강남 4구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의 어떤 기미가 보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어라 이것 봐라. 아, 이게 최근에 잘 잡혀있던 게 갑자기 또 슬슬 오르네. 안 되겠네. 또 뭔가 규제해야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조금만 더 오르면. 일단 1주택자도 양도과의 9억까지 비과세 해주는 거를 폐지하겠대요. 그리고 DSR 대출 규제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출도 줄이는 거고 거기다가 재건축 정비사업이겠죠.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 자, 이러한 정책은 일단 아마 여러분 듣고도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참 논란이 많을 이러한 제도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법에 예외조항이 없냐고요. 왜 특례가 없냐고요. 특례 없애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진행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단 거래가 없죠. 이거 누가 집을 팔겠어요. 안 그래도 서울에 땅 없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묶어놔가지고 새 아파트 공급도 없는데 그나마 집을 가진 사람이 뭘 좀 내놔야 되는데 물건 안 내놓을 거잖아요. 거래가 제로가 돼요. 없어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는 건 뭐냐면, 정말 안정이 되려면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이게 바로 진짜 집값이 안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단기적으로 물론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호가가. 그런데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사겠냐고요. 누가 팔고. 이거는 무주택자가 1주택 되는 꿈을 꺾는 거고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집 가는 걸 꿈을 꺾는 거예요. 이거는. 예. 공급도 막는 거고 이게. 대출 줄인다? 예, 설사 집값 떨어진 걸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요. 대출 줄여버리면. 근데 돈 많아야 되잖아요. 예, 소득은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설사 진행이 된다, 뭐 발표한다 하더라도 절대 오래 못 갈 제도입니다. 예, 풀어야 돼. 왜?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해타선 치더라도 얼마 정도 지나면 분명히 부작용 발생할 때 발생할 거고 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러겠죠. 아, 어떡하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겠습니다. 라고 규제가 금방 풀릴 제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규제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 재테크를 해야 돼요. 집을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아주 굳이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집을 사두는 게 맞다는 건. 왜? 완화가 되고 나서 나면 또 갑자기 집값이 올라갈 텐데 그때 가서 내가 살려고 하면 또 돈이 부족하죠. 지금 사둬야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렇게 제가 영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 자체를 정말 재테크로 보는데 왜 자꾸 정부는 집만 보고 있느냐, 그렇게 강요하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제 영상을 안 봤던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재테크로 보다 보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또 정부는 또 추가적으로 대책을 편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도 정말 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숲을 보고 멀리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정말 코앞에 나무만 보고 그냥 어떻게 그냥 집값만 떨어뜨리는 여기만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사두는 게 여러분의 소박한 꿈을 여러분의 재테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정리하고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